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지금 가는 현장은 정화조인지 아니면 일반 하수구 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갈로 쪽 나가는 데가 막혀갖고 지금 역류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뭐 가까운데 업체를 불렀나 봐요. 왔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안 뚫리나 봐요. 그래서 뭐 내시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내시경 있는 업체를 불러서 하라고 그러고 전 갔다고 하네요. 일단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스프링 관통기를 들고 왔다고 하네요. 이거 막 했는데도 안 된대요. 정확하게 기름 배관인지 정화조인지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나가는 데가 막혔다고 하면서 역류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안 돼갖고. 여기 지역은 아직 하수관고 공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쪽 군. 그래가지고 정화조 건데, 여기는 오수바지가 아니고 다이렉트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는 허가는 정화조 방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나가는 쪽이 막 시갈로 쪽이 막힌 거죠. 뭐 최근에 공사한 게 아니라면은 정화조 쪽이, 정화조가 나가는 쪽이 막히는 경우에는, 물론 뭐 2차에서 1차에 잘 걸려지지 않아가지고 막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되게 정화조 배관이 나가는 쪽이 막혔다고 했을 때는 대개 보면 관이 함몰됐거나 무너졌거나 하여튼 뭐 문제가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하수 배관일 경우에는 뭐 기름으로 이렇게 막혀 있을 것인데 한번 가보면 알겠죠. 뭐 펌프로 저기고 포내겠구나. 이게 정화조잖아. 이건 뭐야? 여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아, 여기 나가는 데가. 근데 펌프를 물 다 끓였으면 꺼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상수도요? 하수도예요? 그러면 저거 땄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거 하수도 공사했으면 이거 땄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건드렸을 것 같은데? 안 건드렸대요. 안 건드리고 그럼 못 가른 거래요? 여기 가는 시다가는데, 네. 여기에 하수도 가는 시다가는데, 네. 여기를 여기를 공사했다고요? 그럼 여기 이거 판 건 뭐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말이 아마 앞뒤가 안 맞죠.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나중이라도.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내시경 확인하고, 만약에 이거 뒤에 내시경 봐도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보긴 보겠는데. 예, 일단 지금 물보다도 일단 관 상태가, 잠깐만. 이거 예. 옛날 거라가지고 이게. 아, 수도 잠그는 게 나을까요? 예? 수도 잠그는 게 나을까요? 일단. 수도요? 아니, 뭐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왜, 이거 떨어지네? 아니, 못 뽑아 올리네? 물이 작아서 돼, 물이 작아서. 이게. 아, 아까는 계속 뽑아 올리길래.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내시경 먼저 볼게. 보고, 일단 보고, 뽑는 작업까지는 다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거 금요일. 갑자기? 예, 네, 갑자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걸렸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건드렸을 거예요. 깊이가 봤을 때, 딱 요거거든요, 지금. 근데 네. 공사를 하고 나 직후에는 문제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냥 흠에 나가다 기름이나 뭐가 이제 앞에가 나가는 데가 막히면 원래 그런 경우 많거든요. 당장에 그때 문제 바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시간 지나다가 그래서 다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청에서도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 네. 근데 뭐 어차피 확인 다 될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건물 내부에 있는 게 막히는 경우에는
그 뭐 이물질이나 이런 걸 막힌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정화된 다음에 막히는 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간다 그러면 대개 보면 공사 이후에 문제 생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이거 포장 까는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아 건드렸구나. 일단은 볼게요. 딱 여기 시커멓게 여기서 딱 막혔어요. 아니 일단은 꽉 막혔어요. 만약에 고압으로 당기면 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여기에요. 예, 네, 여기서부터. 일단은 끄집어 내보면 알아요. 고압으로 당겨보면 흙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가 이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당겨보면 여기 밑에가 흙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보면, 당기면 보면 여기 막 밑에 바닥에 흙 있잖아요. 네. 그 흙이. 이게 주전진 거예요. 여기 있는 흙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흙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 예상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일단은. 흙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일단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러면 제 고압을 다 거꾸로 당길게요. 당기면 나올 거니까. 예, 알겠어요. 고압으로 써야지 다 당겨줘. 아, 예. 아, 당기면 돼요? 그럼 당겨야죠. 당겨서 다 빼내야죠. 예, 그게 쌓이는 거라면. 그거라면.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아니, 당겨보면 알아요. 땡겨봐서 근데 어느 정도 빼봐서 더 이상 안 빠지면은 관이 요거 여기 공사다 건든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사지? 확인을 하면 되긴 한데 여기서 여기를 뭐 하나 따긴 따는데 따고 도시가스는 아니죠? 뭐 아니고 아니 상하수도 상하수도 뭐 저기 관을 새로 바꾼 건가? 그런 데가 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새로 작업했으면 여기 나오는 배관을 땄을 건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물은 아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는 나가요? 네 나가요. 여기는 나가요? 여기는 나간단 말이죠? 이제 나간다는 거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 수동이잖아. 자동 아니잖아. 불이 있어. 아, 불이 있어요? 불 잠깐 불에로 건드려볼까? 지금 보니까 관이 네. 딱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막 이 노즐이 지금 이거 아닌데? 어떻지?
근데? 불이 어딨지? 어? 얘예요? 아닌데? 예, 좀 빼보려고. 왜냐면 지금 보니까 가만히 있자. 털어볼게요.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떴다 이제. 아, 아까 눌렀었나 보. 오. 아니, 막혔었나 보네. 일로 안 나오고 일로 나가네. 빠졌네. 네, 네, 떼보세요. 지금 느낌이 딱 흙에 파고드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느낌이 지금 딱 파는 게 그걸 막 좀 들어. 이게 지금 이렇게 둘러봐야거든.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 느낌이에요. 네, 파고 좀 뚫어보면 딱 파고들어 자꾸. 뭔가 흙에 흙더미에 파고들. 네, 지금 찍어갖고 만약 한물 줬잖아요. 그럼 여기 이 지점 파라고 하면 돼요. 파서 같이 보면 돼요. 건물주 분하고. 올라오자 돌. 올라오자 돌. 돌이 나오자 돌. 공사한 거 이거. 공사에 막힌 거요. 어, 막 뛰잖아. 돌 나오는 거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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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이따가 내 시간 보여드릴게. 보세요. 큰 돌 나왔잖아. 큰 돌, 돌 봐. 이거 봐요. 보이죠? 가잖아요. 이제 아까 녹화 뜰게요.
이렇게 비워놔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비워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관이 이탈됐어, 일단. 이게. 이 지점인데. 흐물된 것 같아, 잠깐만. 딱 봐도 관이 딱 깨졌죠? 네, 관이, 봐봐요. 봐봐요. 저 과일을 더, 좀 더 큰, 큰 거 껴줄게요. 잠깐만요. 아, 고기에요. 여기, 여기 그냥 까면 돼요. 여기 라인에서, 여기 아까, 여기, 여기 내시경이 이탈된 데가 여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디 본관이잖아요. 여기 안 건드렸잖아요. 여기 건드렸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파면서 건든 거, 하나는 처음에 팠을 때 안, 괜찮아. 근데 묻으면서 얘는 잡고 있고, 얘는 땅에 눌리니까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깨졌으면 분명히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건 그럼 100% 네, 이거예요. 묻으면서. 묻으면서. 예. 여기 상수도 공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예. 저처럼 이제 장비로 확인되지 않으면 업체 측에서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겠죠. 일단은 내시경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관이 이탈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분명히 깨졌으면 이 사람들이 깨진 거를 그냥 묻진 않았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기존의 땅이고 여기는 이제 파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묻는 과정에서 여긴 잡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밑에가 지반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탈되면서 관이 빠진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그 연결 부위가 싹 빠진 정도면은 꺾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상수도 사업소 오라고 해가지고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작업 끝.